안녕하세요. 관악서 미물낙스텝 히트원씨입니다. 이제 푸릇푸릇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경치들이 매우 아름답고요. 초록초록한 풀들이 매우 지금 잘 자란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풍경이 매우 좋고 낚시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찾은 이곳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시내 낚시터라는 곳인데요.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상어, 잉어를 잡기 위해서 낚시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자, 지금 낚시한 지 1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맨날 낚시가 이렇게 잘 나오고 경치도 좋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이 몸맛이라고 하죠. 일단은 현재까지는 손맛을 좀 봤는데 앞으로는 목표가 한 70이 넘는 그런 녀석들을 만나보면서 이그니스 V1의 강도를 또 보여드리고 제가 몸맛을 한번 느껴보는 그런 낚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한 50 정도 되는 녀석들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목표는 70cm가 넘는 그런 향어와 잉어를 잡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꼭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시내 낚시터 요광이 한번 나와서 역사를 한번 써야지. 제가 지금 이 낚시터를 오늘 처음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 낚시터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바닥권도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아무래도 향어, 잉어, 고기들은 바닥권이 굉장히 깨끗한 상황의 포인트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 입이 위에서 아래로 먹고 또 향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대각선으로 먹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닥이 골아야 됩니다. 지금 제자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선이 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른 바닥에 투척을 하면 입질이 바로 오고요. 약간 사선이 진 방향에 투척을 하면 지금 입질이 안 와요. 자, 그래서 바닥권을 훑어본 결과 12시 방향보다는 약간 11시 방향 쪽으로 투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11시 방향 쪽이 바닥이 조금 고른 것 같아요. 확실히 12시 방향으로 칠 때랑 약간의 11시 방향으로 칠 때랑 입질의 빈도수가 다릅니다. 또 오늘 고무적인 것은 고기들이 바닥권보다는 약간 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앞에도 고기들이 이렇게 떠 있거든요. 이렇다는 건 수온이 따뜻한 낮은 곳으로 고기들이 오지 않나. 그래서 오늘 고기들의 활성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자리가 수심이 이렇게 낮은 줄은 몰랐는데 운이 좋게도 바닥이 굉장히 좋고 또 수심 또한 굉장히 낮고 제가 앉은 자리는 약 2m권 정도가 나오는데 대체로 평균적으로 한 3m 내외 정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쪽 잔교 쪽은 깊이 7, 8m권까지 나오고 있고요.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쪽 낚시터 수심 모양이 약간 가마솥 모양처럼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앉은 자리도 약간 수심이 낮으면서 사선을 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지금 날씨는 약간 흐리지만 아주 좋은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낚시터인 것 같습니다. 낚시할 맛이 납니다. 입질이 지금도 계속 오고 있거든요. 집어가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왔습니다. 어잉? 붕어도 있었네, 여기. 자, 계속 나옵니다. 오, 얘는 붕어가 굉장히 깨끗하네. 야, 그리고 이렇게 붕어가
정읍을 했어? 자, 향어, 잉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주 예쁜 붕어도 있습니다. 아유, 피가 좀 나네. 미안. 아주 예쁘죠? 지금 집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또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 상태가 굉장히 예쁜데요? 향어, 잉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예쁜 붕어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완연한 봄을 알리는 붕어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집어가 된 것 같기 때문에 집어용 말고 먹이용으로 낚시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 글루텐, 한쪽에는 어분. 아까는 집어할 때 어분을 좀 크게 달았다면 이제는 어분도 조금은 작게 달아서 고기가 흡입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좋게 한번 달아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고기가 많이 몰렸기 때문에 집어도 그만큼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떡밥을 크게 달면 고기들이 제대로 흡입을 못하겠죠? 지금 저 자리에 던지면 바로 입질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그렇지! 아, 또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떡밥을 작게 달았기 때문에 바로 챔질을 했습니다. 이야, 이게 바로 이그니스 V1 40대입니다. 좋습니다. 고기들이 힘을 손맛터인데도 불구하고 꽤 쓰고 있습니다. 자. 터는 거 봐. 화가 엄청났네. 야, 미안해. 야, 여기 고기들은 특징이 지느러미를 엄청 펼치네요. 야. 입에 상처는 좀 났지만 그래도 깨끗한 잉어가 나왔습니다. 시네낚시터는 향어보다 잉어가 좀 더 많다고 해요. 그들이 야, 멋있어. 이 지느러미와 이 잉어. 붕어도 그렇고 잉어도 그렇고 아주 지느러미를 멋있게 펼치면서 저에게 멋진 손맛을 보여줬습니다. 또 환수했습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행복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질이 지금 계속 옵니다. 모든 낚시 차량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도 이제 말하는 와중에도 계속 입질이 와요. 사실 지금 채면 또 잡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곧 산란철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기들의 먹이 활동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산란이 시작되면 이 고기들의 활성도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하는데 오늘은 아직 산란철이 완벽하게 들어간 게 아닌 것 같아서 활성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먹이를 좀 많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오늘 사실 걱정했어요. 이 날씨가 흐려서 깊은 곳이 잘 나올지 수심이 낮은 곳이 잘 나올지 이걸 걱정을 했었는데 하지만 봄 날씨가 되면서 수온이 빠르게 상승이 되는 지금 이 자리 선택이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수심이 약 한 2m권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온이 빠르게 상승을 하는 것 같고 고기들이 금방 몰리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고기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자리 선택이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잦은 미끼 투척이 아주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입질도 많이 오고 컨셉만 잘 잡으시면은 이 낚시터에 오셔서 아주 좋은 손맛
또 멋있는 입질, 재밌는 낚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예. 들어가면은 바로 입질이 와요, 지금. 물론 매번 이렇진 않을 겁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좀 잘 맞아서 그럴지도 모르고요. 자리 선택이 좋아서 그런 걸지도 모르고요. 뭐, 낚시터가, 어, 뭐야. 오, 잡았구나. 낚시터가 매번 이렇게 고기가 잘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우와. 제가 사실 이 맛에 이그니스 V1 자궁대를 쓰거든요. 와, 지금 힘세 보세요. 와.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약간의 연질 성향이 있다고 해서 제압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낚시는 약간의 파이팅한 맛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올라온 녀석은 향어입니다. 아,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향어가 올라왔습니다. 어우, 깨끗해. 고기 상태들이 어우, 굉장히 깨끗해요. 잡아보자. 오케이. 드디어 향어를 잡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종이죠. 향어. 어우.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아우. 센 노란이 예쁘다. 색깔이 너무 예쁜데요. 지금 진짜 고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 실력은 아닌 것 같고 수심이 낮은 곳과 이 낚시터의 활성도가 아주 좋아서 오늘 또 이렇게 멋있는 향어를 만나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어거든요. 2024년도 첫 향어를 바낙스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줄이 몇호예요, 줄이? 3호요. 3호 조금 약한 3호도 이 정도 사이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 이거요? 예. 이건 새끼, 새끼. 장이약간 새끼. 새끼요? 네. 새끼, 향어. 나한테 새끼라 그러는 줄 알았네. 새끼, 새끼 이래서. 향어 새끼입니다. 아, 아무튼 지금 이그니스 V1 자궁대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힘세라든지 제압력이라든지 매우 우수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 정도 향어는 조금은 쉽게 제압을 하지 않았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향어 새끼래요, 새끼. 히트머신 향어! 새끼 잘 가? 새끼야? 아, 이그니스 V1 손맛 그리고 전율이 흐르는 몸맛까지 아주 좋게 낚시하고 있습니다. 써본 사람만이 알죠, 요 느낌. 오, 오. 아, 아우, 아우, 자꾸 비늘만 걸려 나와 이거. 아우, 아우, 비늘이 두 개나 걸려 있네. 아우, 미안하게.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이렇다는 거. 입질이 옵니다. 사실 지금 타이밍에 채면 나오거든요. 근데 좀 기다려볼게요. 이제 고기보다 뭔가 멋있는 찌올림을 딱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향어와 잉어 같은 경우에는 붕어와 입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토종붕어처럼 쭉 찌를 올리는 경우가 드물죠. 지금 찌가 깔딱깔딱하는 그런 입질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게 맞아요. 입 구조가 그렇거든요. 자, 보세요.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깔짝깔짝할 때쯤에 챔질을 해주면 빠르게 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요 녀석은 또 새끼가 나왔네. 녀석은
빠르게 좀 살려주고 큰 녀석을 좀 노려볼게요. 아우, 어디서 또 이런 노래 소리가 나는 거야? 자, 잉어가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아, 큰 녀석을 만나야 되는데 조금은 작은 녀석이 나왔네요. 잉어 새끼 나왔습니다. 잉어 새끼 살려주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손맛 보여줘서 고맙다. 멘트가 지금 이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고기가 나옵니다. 아.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쭉 올라오는 아주 찌가 멋있게 몸통까지 찍는 그런 찌울림을 바라고 낚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마리수의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런 찌울림보다는 이렇게 깔딱깔딱 입을 뻐끔뻐끔 할 때 챔질을 해주는 것이 많은 마리수를 잡을 수 있는 낚시의 방법이겠죠? 자, 큰 녀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우씨. 오우씨. 와. 아니,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어우, 힘을 이렇게 쓰냐? 이야, 씨. 야, 향어 나왔습니다. 보셨죠? 글루텐만 날았거든요? 향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작은 향어기는 한데, 아, 귀엽다, 귀여워. 아우, 열쇠고리 향어. 키링. 아우, 근데 되게 예쁘게 생겼다. 아, 빨리 빼야겠다. 오케이. 아, 정읍입니다. 정읍. 제가 사실 지금까지 많은 말을 했거든요. 근데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활성도가 너무 좋아서 사실은 찌가 올라가도 나오고 내려가도 나오고 뭐 글루텐을 날아도 나오고 보리를 써도 나오고 뭐 제 실력이라기보다는 오늘 활성도가 너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아, 사이즈는 또 작은데요. 예쁜 향어가 나왔어요. 아우, 예뻐요. 그렇게 크지 않은 녀석인데도 힘을 아주 당차게 썼습니다. 한 45 정도 될 것 같네요. 요 정도 향어는 쉽게 제압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그니스 부위원과 함께하는 향어, 잉어, 붕어 낚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신의 낚시터. 금방 또 나오려나? 엔진은 족족. 우와! 우와! 야, 이거 뭐야? 사이즈 꽤 되는 것 같은데? 야. 우와! 우와! 이거 장난 아니야. 우와! 야, 안 부러져, 안 부러져. 야, 장난 아니야. 와, 버텨, 버텨. 와, 아,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우, 뭐야, 그렇게 안 큰데? 힘을 엄청 쓰네. 오우, 야, 야, 쟤네 뭐야, 쟤네 도와주러 왔다. 야, 친구들 도와주러 왔다, 풀리려고. 친구들 도와주러 왔다, 지금. 와, 오, 근데 크기가,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 내가 진짜 오랜만에 이런 손맛을 봅니다. 몸맛. 아, 사실 너무 빨랐어 지금. 좀 더 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지금 이제 공기가 다 먹고 힘이 좀 빠졌을 거예요. 됐다. 됐어요. 이제 일제 되겠습니다. 오우. 아, 그래도 여태까지 잡았던 녀석들 중에서는 가장 크다 오늘. 야, 황금색 잉어. 야, 황금 잉어. 오, 오, 황금 잉어, 황금. 오, 야, 미안해. 금방 해줄게. 금방. 아, 오. 야, 한 65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입이. 제 주먹만 한 건 좀 거짓말인 것 같고. 아, 아, 좋습니다. 아, 찌를 쑥 가져갔어요. 어, 꽤 싸웠습니다. 한 5분 정도 싸운 것 같고요. 잘 버텨줬어요. 어, 힘새 잘 보셨나요? 파워. 이그니스 V1, 이 정도 되는 잉어도 아주 거뜬하게 낚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뭐 거뜬하진 않았고요. 힘을 좀 쓰긴 했지만, 그래도 무리 없이 안전하게 낚아냈습니다. 아, 마지막 엔딩 고기일지도 모르겠고, 더 큰 고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아, 뭐, 70은 안 되겠죠? 70은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큰 고기들을 만나면서 오늘 아주 즐겁고 행복한 낚시한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지금까지 양평 시내 낚시터에서 이그니스 V1과 함께 아주 즐거운 손맛 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양평에 위치한 시내 낚시터에서 봄향어, 봄잉어, 봄붕어까지 많은 마리수의 고기를 낚아냈는데요. 봄 기운을 물씬 느끼는 아주 즐거운 낚시였습니다. 지금 또 낚시를 하시게 되면 산란철이라 고기들이 조금 예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경치, 또 좋은 공기, 좋은 햇볕, 바람까지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이런 낚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낚시를 하시려면 이그니스 V1과 함께 하시면 더 즐겁고 더 행복한 낚시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필드에 나가실 때는 이그니스 V1과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제가 물론 홍보를 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입장이지만, 이그니스 V1 40대에 몸맛, 손맛 봤을 때 정말 짜릿한 전율을 느낄 정도로 손부터 발끝까지 그 전율이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그니스 V1과 함께 즐거운 낚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낚시였습니다. 아, 이렇게 행복하게 끝내도 되나? 아, 얼마만에 이렇게 행복하게 끝내는 거지? 아, 저번 촬영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